안녕하세요, 혜주입니다. 자, 오늘은 브라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업데이트 당일날 바로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진이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찍어서 촬영해서 오늘 올라가는 그런 영상입니다. 어쨌든 신규 신화 프롤러 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고객 지원인데 이름이 아직 구현이 안 된 거죠? 진짜 컨셉이 고객 지원은 아니겠죠? 설마 소원을 들어주는 컨셉이라 고객 지원이라고 한 겁니까? 진짜 그런 거면은 약간 슈퍼셀이 애드립이 나쁘지 않은 건데? 제가 그래가지고 원래 이 진을 요 지금 그동안 모았던 롤 상자 68g 뽑는 것을 도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뜨셨을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상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신규 블러 특가 상품으로다가 진이 떴습니다. 이거 성실한 후기에게 내려주는 상 아닙니까? 좋아, 바로 한번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 일로 와, 너 내 거야. 후! 뱀! 신화블러로 진이고요. 마법 램프를 사용해 갈라지는 마법 연기 탄환을 발사합니다. 특수 공격으로 마법의 손을 사용해 적을 가까이 끌어옵니다. 우선 아직 성우 같은 건 추가가 안 되었고 매직 오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아군 브롤 HP가 초당 100만큼 회복됩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그러면은 팀파이트용 캐릭터네요. 솔로 쇼다운에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브롤 상자 68kg에다가 레벨업 좀 시킵시다. 뿅뿅뿅뿅뿅. 근데 갑자기 이러다가 레온이 또 등장하진 않겠죠? 아니 이거 60개 깔듯 동안 스타파워 한 개도 안 나오는 거 실화냐? 이거 브로 상자에서 나오는 거 맞죠? 와, 결국 안 나왔네. 일단은 짐부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만큼 쫙 합시다. 뭐야, 끝이요? 일단은 5레벨까지는 찍었고요. 자, 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팀모드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젠그랩에서 한번 사용해볼게요. 이거 다른 분들과 하는 거 보긴 봤는데 보니까 얘가 딜이 엄청 센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뿅, 퍼져라 퍼져라 퍼지고, 그렇지! 뚜껑 해주고요. 나이스. 또잉! 사거리가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터지기 때문에 들어와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 편을 살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가 일로 와! 빵! 그래, 너 레온 잘 걸렸다. 아까부터 겁나 마음에 안 들었는데. 대리를 왜 여기서 나와? 아야야야! 엄마. 근데 아야야야! 뭐야 이거? 오! 아니야, 근접에서 꽤 괜찮게 세네. 이거 인형 뽑기 해오는 맛 쏠쏠합니다, 진. 일로 와! 아, 이거 못 끌어왔네? 잠깐만, 안 돼! 무조건 챙겨.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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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들어오나? 이 탄환이 응축돼 있을 때는 꽤 센 것 같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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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근데 스타파워나 몰로보나 솔로 모드에선 그닥일 것 같은데 쇼다운 모드 솔로 한번 들어가봅시다. 이번에 렛츠고! 아, 이제 몸 풀렸다. 간다. 그렇지, 여기서 터트린다. 허잇 자, 두 개. 아파요! 샤! 그걸 갇혀버리네! 아! 되겠다. 듀오로 갑니다. 얘는 진짜 팀파이트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인형 뽑기로다가 적을 한번 싹! 바로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같이 깨자. 나 이거 상자 깨는 거 굉장히 느리다. 좋아요. 아, 얘도 느리네, 상자 깨는 게. 자, 일단 두 칸은 먹었고요. 이거 먹어야 된다. 아야. 아우. 아우. 자, 피 좀 채워. 피 채워. 아! 자, 살짝 빠져, 친구야. 피 채우고. 랄랄라. 아! 호우! 야, 이거 왜 우리를 노리는 거야? 잠깐만, 이거는 가운데 붙어도 될 것 같거든요? 일로 와봐. 와, 묵직합니다!
너 일로 와봐. 아니 저 도와주러 가야 돼요. 야, 니타가 학살하고 다니냐 설마? 야호! 어우 잘하네. 뿅! 아하, 퍼지는 걸로다가 데미지 주고요. 퍼지기, 퍼지 공격. 궁극기 한번 태워야 되는데. 이거 야, 이번 판 니타가 너무 잘해줬는데. 궁극기 한번 써보자. 궁극기 한번 써볼게요. 좀 궁극기. 야 니타야, 나 먹을 것만 좀 남겨주면 안 되겠냐? 이거 이번 판은 제대로 버스 받았네요. 이번에는 하이스트에서 한번 땡겨볼게요. 제가 봤을 때 하이스트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약간 수비 역할로 좋을 것 같아요. 어이? 어이? 아니 뭐가 이렇게 아파? 자 피 좀 채울게요. 아이고 우리 팀 죽는다. 쳐라 쳐라. 아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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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아! 그래 팔똥. 허이. 뿅. 오케이 좋다. 어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와 앞에 궁극기가 있냐 또. 너 일로 와. 아! 이게 그랜 맛이구나. 사거리가 길어요 얘가. 허이 허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진 같은 경우는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조합이 좀 안 좋았습니다. 마라빠빠밤 가보자. 그렇지. 야 우리 팀 잘한다. 불 좋다 이번 판. 샬리 땡겨 오고 패버리야. 아 뭐해. 아 요번엔 진짜 야물딱지게 땡겨왔는데. 이때 타라를 촉. 패패패. 아오 띠용 띠띠용. 아아 거리 조절 실패다. 땡겨온건 잘 땡겨왔는데 흐름 상당히 좋아요. 터뜨리고 퍼뜨리고 궁 조금만 한 번만 더. 호우. 자 얘들아 준비해라. 제대로 땡겨온다. 그랩 간다. 아, 그렇지. 살짝 사인 안 맞을 뻔했어. 괜찮아. 어우 땡겨와주고 뿅 뿅. 아 땡기는 맛 너무 좋아요. 와 이번 판 인형 뽑기 오지게 땡겨버렸네. 자 그렇다면 다음은 브롤볼 한번 해볼건데 트리플 드리블이네요. 맵이 벽이 조금 많아요. 애매한데? 렛츠고. 과연 브롤볼에서는 어떤 느낌일지 보자고요. 궁을 좀 채워가지고 진짜 완벽한 수비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좋아 일단은 궁 스택 좀 잘 쌓고 있고요. 근데 우리 팀 너무 후달리는데? 좋아 이거 벽 부수는 애가 없어 이번 판. 으으 해줬고 어 살짝 옮기고. 어 아니 내가 이 역할을 원한 건 아니야. 왜 내가 공격수를 하고 있어. 좋다 좋다 좋다. 여기다 여기다 지금이야. 딱 지금이야. 패스 패스 패스. 아아아아 아, 아, 아!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아 어 어그로가 나한테 끌려서 다행이다. 너 일로와. 뿅뿅. 어우 깔끔스. 좋았다. 어 안돼 안돼. 아니 이걸 이렇게. 자 자 궁극기로 공 들고 있네. 무조건 뺐습니다. 이쪽이야. 패스 패스 패스. 아이고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할 수 있다. 내가 지켜줄게. 아 공만 좀 지켜봐. 공 어딨어. 일로 와. 그렇지 수비 완벽했다. 지금 제 공 떨어뜨린지도 몰라. 방금 궁으로 공 잘 뺏었어요. 좀만 더 할 수 있다 친구야. 야 이쪽 뒤쪽으로 뒤쪽으로 줘. 아 일로 와. 어디 공을. 어. 아.
저는 수비수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 자 오늘 이렇게 새롭게 업데이트된 브롤러 진을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우선 얘 같은 경우에는 근접에 있을 때 딜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딜러라기보다는 이거 궁극기 그랩으로다가 척함 쫙 끌어가지고 팀파이트에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브롤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요 브롤러 진 얻으셨나요?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